평양에서 떠나서 98년 10월 14일 날 휴전선을 넘어가지고요. 현재 한의사로 입고 있는 한의사 서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저희 후배분들이 선배 서경 원장님 한번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찾아왔습니다. 하나원 교육 같은 게 없던 시기 오셨으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초창기에 특히 좀 어떤 게 초기 정착할 때 어려우셨을까요? 탈북민들한테요, 가서 어려운 거 다른 거 없고요, 외로움이에요. 말은 통하는데 밖에 문 열고 나가면 친구, 친척, 동창, 동료 아무도 없어요. 결국 우울한 거지. 우울하고 그래서 적막감, 외로움, 그래서 외로움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었지. 꼭 치료해야 될 사람이 오면 그냥도 해주고 그러죠. 이 탈북자들이 고질병이 있어요. 대체로 있는 병들이 소화기관, 위가 안 좋아. 그리고 한약이 있는데 한약이 비싸요. 한약 한 대 질라면요, 한 달 벌어서 뭐 절반 뭐 돈이 막 들어가야 될 정도로 비싼 경우도 있으니까. 원장님, 제가 원장님께서 탈북하신 이야기를 기사로 좀 접해봤는데요. 탈북 스토리 좀 이야기 한 번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평양국대 졸업하고 한의사를 하고 북한의 장수연구소, 그 다음에 북한의 군병원에서 응급의사로 있다가 대한민국에 98년도 왔죠. 당시 북한에 고난의 행군이 있었어요. 고난의 행군에 북한이 진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아, 정권이 이제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먼저 통일로 위해서 왔지요. 근데 와보니까 통일이지 뭐 내일 모레 될 줄 알았는데 말이야, 안 되네. 한 15분, 한 20분 정도 있으면 두통이 좀 나질 거예요. 탈북자가 우사 한의사가 된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한의사가 될 수 있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재수생들보다 10배를 뛰어야 되고요. 그게 쉬운 직업 아닙니다. 하나원에 이제 막 나와서 이제 최근에 이제 수료해서 한 달, 1년 동안 정착하는 친구들을 제가 이제 만나러 다녀요. 이제 만나보면은 그분들 다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저 지금 너무 보잘 것 없어서 저 만나서 저랑 뭐 무슨 이야기 하실 게 있으세요? 저 아직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다 과정입니다. 누구라도 다 겪는 과정이고, 그래서 20년 뒤에 이런 모습으로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랄게요. 앞으로 꿈이라고 하면 통일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탈북자 북한의 한의사로 갔던 경험을 가지고 남북간의 징검다리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고요. 북한의 한방 우수를 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이 발전된 이게 현대 우학 이 부분을 점령해 갖고 동방에 우뚱 가는 한방 병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